이딴 강력한 지진에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재난당국은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하라고 합니다. 그런데 경북에 있는 대피소 시설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도대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?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952년 개교한 안동의 한 중학교. 이곳은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은 지진 대피소로, 교실과 식당 등 학교 전체는 730명을 수용할 안동에서 가장 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입니다. 하지만 지진을 피해 이곳에 오더라도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. 신축 별관 등을 제외한 교실이 있는 주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. 경상북도가 지정한 지진 대피소 745곳과 이재민 주거시설의 80% 정도가 학교 건물인데 경북의 초중고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은 18.7%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. 또 다른 지진 대피소인 예천 공설운동장. 이곳도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마찬가지입니다. 천장 타일은 벌어져 떨어지기 직전이고 건물 벽에는 길게 금이 가 있습니다. 더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대피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. 따로 그게 지정돼 있질 않아요. 그렇게 뭐 정해놓은 건 없는데. 경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대피소 위치와 수용 가능 인원, 내진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. 못 들어봤어요. 그냥 지진 뭐 느낀 그것만 느꼈지 어디라는 건 몰라요. 지난 12일 이후 발생한 규모 2.0에서 3.0 사이의 여진은 400회를 넘긴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한 대피소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.